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메드의 이정주입니다. 이게 중동 관련돼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중동 관련돼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동 세션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재산이 23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 리스트이고 인스타 팔로워가 860만 명. 있대요. 그리고 두바이의 장동건이라고 불리우고 하루에 113억 번은 만수르의 처남인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행운을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나만 가져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걸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한국에서 좀 이렇게 유명해지셨죠, 이분이? 두바이의 왕세자인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인 쉐이크 함담 빈 무함마드 알 막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잘생겼죠? 네. 그리고 좀 부럽고 세계에서 섹시한 왕족 4위래요. 네, 그래서 1, 2, 3위가 누구인지 약간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분이 올해 4월 달에 한국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을 오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지인을 병문안을 하신 게 이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중동의 VVIP 왕족들이 한국에서 의료 관광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단에 있는 카타르 부국왕님도 저희 회사의 고객이었고 두바이 공주님도 저희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VIP 왕족들이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다른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의료 관광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한국의 의료 관광 기술이 이제는 중동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중동에 있는 VIP 왕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자국민들이 의료 관광을 이제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동의 의료 관광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료 관광을 혁신하는 기업 하이메디의 이정주 대표입니다. 네. 의료 선진국은 짧은 대기 시간과 저렴한 비용을 찾아서 의료 관광을 떠납니다. 또 의료 후진국들이 있죠. 이런 의료 후진국들은 선진 의료 기술을 찾아서 의료 관광을 떠납니다. 의료 관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에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접근성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료 관광을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해외에서 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료 관광을 떠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네, 저는 원래 방송 PD 출신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방송 PD 생활하다가 이제 하이메디를 창업을 했고 군 생활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중동 문화를 처음으로 저는 접하게 됐고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중동에 홍보하는 그런 복지부 홍보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됐고 중동의 의료 관광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동의 의료 관광 시장이 굉장히 크고 매력적인데 한국의 의료 관광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하고 러시아 사업만 하는 거예요. 중동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니까 굉장히 성장의 기회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건 내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노트북 하나 들고 1,400만 원 대출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중동 환자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업한 다음에 3년 동안 저 택시 운전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공항 픽업 나가고 뭐 호텔에서 뭐 병원까지 실어다 드리고 응급실 막 찾아가서 뭐 병원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러면서 이 중동 환자에 대한 경험을 3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하이메디 창업을 했고 지금 8년 차가 됐고요. 중동 의료 관광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아직은 규모 있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수는 60명이고 그중에 40명이 다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랍어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평균 200명, 연 평균 약 3,000명 정도의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저희 하이메디의 아랍어 기반의 의료 관광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메디 서비스는 이 중동 환자와 병원 간에 있는 이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료 관광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의사를 추천하고 예약을 도와주고 통역과 뭐 숙박
모빌리티 등의 의료 관광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중동 고객분들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뭐 투어나 액티비티, 쇼핑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는 이제 뭐 원격 진료나 판독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갈 생각이고요. 이 의료 관광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의료 관광 시장의 규모가 2018년도에 약 92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관광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 규모가 약 9천억 원이고 올해에는 1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 시장은 매년 36%씩 성장을 해왔는데 글로벌 시장의 의료 관광 시장의 성장세보다 한국의 성장세가 2배 이상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그만큼 글로벌에서 의료 관광의 목적지로서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하이메디가 주목하고 있는 타겟 시장은 이 중동에서도 이 GCC라고 부르는 6개 국가를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 6개 국가를 저희는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이 6개 국가를 저희가 타겟팅을 하는 이유는 이 6개 국가가 이슬람교를 믿고요. 아랍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왕정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산유국이고요. 그래서 언어나 문화, 종교적으로 6개 국가가 굉장히 동일해서 저희는 6개 국가를 동일한 타겟 시장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중동에 이 아랍에 있는 대략 한 22개 국가의 GDP의 거의 대부분은 이 GCC 6개국에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중동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대부분 중동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GCC에 포함되어 있는 6개 국가를 타겟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GCC 국가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의료 관광의 시장 규모를 보면 연간 63만 명이 해외에서 의료 관광 서비스를 받고 22조 원을 진료비로 지출을 합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의 한 50% 정도는 다 미국, 독일, 태국에서 의료 관광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0.2%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22조 원 중에 한 441억 원 정도만 한국에서 소비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하이메디는 이 0.2%의 시장 점유율을 1%까지 높이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까지 높이려면 미국, 독일, 태국으로 가는 환자를 한국으로 이제 뺏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저희 회사의 목표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하이메디가 이 0.2% 시장에 어떻게 진입을 해서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0.2% 시장을 어떻게 1%까지 상승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처음 저희 하이메디를 창업을 했을 때 중동 의료 관광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지라는 첫 번째 이제 저는 질문을 던졌고요. 뭐 아랍어도 못하고 뭐 중동의 네트워크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아랍 사람들이 한국 병원에 결국엔 치료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병원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22조 시장 중에 저희가 0.2%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0.2%의 441억 원을 조금 더 뜯어보니까 9개 병원이 200억의 시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9개 병원을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9개 병원을 다 영업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9개 병원과 오는 중동 환자에게 의료 관광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 9개 병원의 중동 환자에게 아랍어 기반으로 의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희는 중동 환자가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떤 차를 타고 무엇을 해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전문성을 이제 축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저희는 병원 영업을 해서 전문성을 축적을 했고요. 이제 전문성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이 그러면 국내 시장 다 장악해봤자 441억밖에 안 되니까 이제 글로벌 아예 중동 시장에 들어가서 이 22조 시장을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병원 영업으로 성장을 했듯이 되게 단순하게 중동 가서 B2B 영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중동을 엄청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출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힘들어서 그 다닌 키로수를 보니까 17,000키로를 막 이렇게 한 번 출장 동안 다녔더라고요. 이 정도로 중동 출장을 막 다니면서 엄청 돌아다녔는데 이 중동은
주거나 복지나 교육 뭐 이런 의료 비용을 되게 무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도 자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복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B2B 이제 파트너 발굴을 위해서 뭐 아랍에미리트 뭐 복지부, 쿠웨이트 복지부 가서 뭐 장관님, 차관님 미팅도 하고 뭐 아랍에미리트 군사령부도 가고 뭐 경찰청, 뭐 민간 기업은 뭐 에티하드 항공사, 에미리트 항공사 뭐 그러다가 막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뭐 좀 유명해져가지고 대통령 순방도 막 경제살점을 따라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활발하게 시장 개척을 위해서 막 다녔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되게 저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답이 인샬라요, 인샬라. 네. 여러분 인샬라라는 뜻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인샬라는 그렇게 되길 바란다. 네.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언젠간 되겠지. 뭐 그런 약간 미래형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중동 시장 개척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이 중동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좀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느긋하고 체면 중요시하고 뭐 자존심 과장 허세가 강하고 뭐 소문에 민감하고 행동이 느리고 막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동 시장이 되게 좋은데 이게 이 스타트업은 굉장히 빠르게 린하게 제이커브 그리면서 저희는 성장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동이 B2B 사업으로 키맨을 설득하면서 사업을 성장시키기에는 가장 어려운 게 속도감이더라고요. 네. 우리는 빠르게 가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느긋하게 가니까 이 속도감이 저희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동 사업은 우리 B2B는 나랑 안 맞는구나, 의료 관광이랑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인샬라예요. 언젠가 될 거예요. 네, 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B2B는 안 되니까 이제 B2C로 가보자 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동의 온라인 환경을 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온라인 환경이. 그래서 인구 100명당 뭐 휴대전화 가입자 숫자도 뭐 한국보다 훨씬 높고 인터넷 침투율도 굉장히 글로벌 뭐 상위 수준이고요. 특히 재밌는 게 20, 30대 인구 비중이 한국이나 미국, 중국은 30%도 안 되는데 중동에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50% 이상 20, 30대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젊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최신 기술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는 이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특히 스타트업 환경도 되게 좋았어요. 뭐 카림 같은 뭐 차량 공유 서비스도 무버에 3.5조 인수되고 그다음에 뭐 스쿠 같은 뭐 온라인 쇼핑몰도 아마존에 인수되고 해서 이 중동 사람들도 이렇게 스타트업 환경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그럼 우리도 온라인에서 환자 유치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을 봤더니 뭐 어떤 통계 자료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99%가 뭐 SNS에 하루에 한번 접속한다 뭐 이런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어떤 SNS를 많이 쓰는가 봤더니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스냅챗 그리고 왓츠앱 같은 메신저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신저를 이 SNS 플랫폼을 이제 초기로 활용해서 환자 유치를 해보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NS에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면서 이제 광고 효율을 계속 측정을 한 거죠.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사진이 광고 효율이 제일 좋았을까요? 네, 제가 답을 해야겠죠. 네, 오른쪽에 제일 하단에 있는 사진이 광고 효율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 직원이 아랍어로 병원 소개도 해보고 교수님이랑 전문적으로 진료 보는 사진도 올려보고 뭐 교수님 CV도 올려보고 장비 사진도 올려봤는데 환자가 저희 직원이랑 같이 친근하게 있는 사진이 광고율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의료 관광이라는 이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고관의 상품이잖아요. 한 번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백만에서 수천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진료비를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입소문과 지인의 추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 뭐 차라든지 뭐 핸드폰 하나 살 때도 굉장히 리뷰 많이 보고 사잖아요. 하다못해 병원이니까 자기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인과 추천이 굉장히 중요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과 비슷한 환자가 뭔가 친구 같은 뭔가 지인과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이 굉장히 효율이 좋았고 그래서 저희 하이메디는 중동시장 광고를 할 때 중동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하이메디의 의료관광 서비스는 중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이메디를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한다라는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 회색 바 차트가 저희가 B2B 사업을 했을 때 환자 유치 실적이고 인데 뭐 월 평균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유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이제 B2C로 가니까 월 평균 한 4, 50명 정도 유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7, 8월이 이제 성수기인데 7, 8월에는 월 100명씩 유치가 되면서 아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에서 환자 유치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목표가 2022년까지 연 6만 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거든요. 1년에. 네. 근데 그러려면 월 한 5천 명 정도를 유치를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월 한 100명 정도 유치하고 있는데 월 5천 명을 유치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는 저희만의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대량으로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하이메디 자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내년 3월 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메디 의료 관광 플랫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병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수술 횟수와 성공률, 고객 리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중동 환자들에게 정량적으로 병원과 의사를 추천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도 아프면 되게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조차도 병원에 갔을 때 이 병원의 이 교수님, 이 의사가 왜 잘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제 법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힘들지만 외국인 대상으로는 이게 사업이 굉장히 지금 합법이고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의료 관광이. 그래서 저희는 해외에 있는 고객 대상으로 이렇게 정량적인 데이터로 병원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하이메디 의료관광 플랫폼을 바탕으로 저희 하이메디는 GCC인 6개국을 시작으로 이 18억 명의 무슬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갈 생각이에요. 이 무슬림들은 해외 나갈 때 종교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할랄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기도 방향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무슬림들이 종교적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이 펀딩도 많이 받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전무하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3년 전쯤에 관광공사에서 한번 개발했다가 지금 서비스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하이메디는 이 18억 명의 무슬림 대상으로 뷰티 중심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증 환자를 유치해서 계속 고객군을 저희는 넓혀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객군을 계속 넓혀서 저희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계속 늘려나가고 또 저희 고객들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필요한 또 숙박, 여가, 모빌리티 서비스랑 계속 제휴해서 늘려나가고 또 이제 저희 고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원격 진료나 판독 같은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과 계속 제휴를 하면서 이런 저희 고객과 저희 다양한 이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저희 하이메디를 어떤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무슬림 시장에 어떤 공유병원 플랫폼 같이 성장을 시키고 싶은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고객은 숙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월 평균 대략 한 5,200개 객실 정도를 써요. 호텔 객실을. 5,200개 객실을 하면은 저희가 레지던스 호텔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객실을 쓰고 있고 지금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되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월 평균 2,500대 정도를 배차를 하면서 외국인 저희 중동 환자들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는 아직 이런 국내 그런 오토 서비스들과 제휴를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중동 무슬림 고객들이 많이 있고 병원과 의사, 숙박, 여가, 모빌리티,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들과 제휴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중동 시장에 바로 진출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같은 회사 같은 제휴를 하면서 먼저 중동 무슬림 고객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네, 중동 시장에 다음에 한번 진출해 보신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하이메디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발전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